안녕하세요.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도 릴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DAM이라는 릴이에요. 독일군 탱크와 같은 릴입니다. DAM, 이걸 댐이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담이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유럽제 릴 전성시대에 많이 인기 있었던 릴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의 미첼, 그 다음 스웨덴 ABU 카디날, 두 가지 대표적입니다. 근데 프랑스와 스웨덴, 유럽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뭐, 릴에서는 워낙 그 두 군데가 유명하지만, 그럼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제 기계, 독일제 공산품 하면은 그게 최고다라고 치는 사람 많죠. 자동차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제 차 최고죠. BMW. 아우디, 거기다가 스포츠카, 포르쉐, 자동차만이 아니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카메라, 특히 렌즈, 독일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의 탱크, 티거 탱크, 연합군 탱크가 부시질 못할 정도로 대단한 성능을 갖고 있었잖아요. 무기들이 또 다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그랬고, 처음으로 뭐 로켓을 만들어서 영국을 막 폭격을 했고, 하물며 007 제임스 본드도 사용하는 권총이 독일제 발터잖아요. 그렇게 독일제 공산품, 독일제 기계는 뭐 누구나가 다 최고다라고 손꼽습니다. 근데 왜 낚시도구 릴에는 그렇지가 않았느냐? 아니라고 보기에도 뭐한 게 실은 있어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DAM 퀵이라는 릴이 있었습니다. DAM은 도이체 앙겔 게레테 마누팍투어라는 준말이에요. 이게 해석을 하면 단순합니다. 독일 낚시도구 제조사라는 뜻이에요. 이 DAM은 1902년에 창업했다고 그래요. 베를린에,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그러다가 1937년도에 처음으로 낚시용 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나서는 이제 낚시도구 제조 생산을 안 하다가 전쟁 끝나고 1948년부터 다시 생산을 재개했대요. 그때는 이제 독일이 동서로 나뉘었으니까 서독의 서베를린에서 다시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든 릴들을 미국 시장에 꾸준히 수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제 기계, 독일제 공산품에 대해서는 정말 좋다, 이런 그 느낌들을 갖고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독일군을 상대하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제 그러면은 일단 튼튼하고 정밀하고 또 실용적이다라는 게 머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독일제 릴도 실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꾸준히 미국에 수출을 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다른 유럽 메이커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 제품들의 그 물량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쇠락해 갑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네덜란드 회사에 매각이 돼버렸대요. 2001년에는 아마 파산 위기까지 몰렸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그 DAM에서 오래 근무, 근속을 하던 사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회사를 살려요. 그리고 나서는 New DAM International이라는 회사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명맥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다 이제 릴들을 독일에서 만들었지만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독일서는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국에서 만든 거에 DAM 마크만 붙여서 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다 오리지널, 메이드 인 저마니, 독일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릴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게 1980년에 나온 퀵 1202라는 릴이고요.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1994년에 나온 거예요.
퀵 로얄 MDS라는 모델입니다. 좀 한정 생산품이고요. 아, 요거는 80년대에 나온 125라고 그래가지고, 좀, 주류에서 벗어난 그 양산형이라고 그래요. 저가형 릴이에요. 요건 번외로 하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겁니다. 2007년에 나온 DM 퀵 1000FD라는 거예요. 요렇게 네 대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를 90년대, 80년대 중반, 90년대부터 독일에서 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94년 제품이고 2007년 제품이거든요.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게요. 요때 잠깐 독일에서 한번 만들었고 요것도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요 1202입니다. 원래 1977년부터 댐퀵이 인스풀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웃스풀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3년 후에 요거를 이제 그 최초의 아웃스풀 버전을 약간 개량을 해서 나온 게 요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좀 이게 공통된 거를 보실 수 있죠. 요게 1980년, 요거 94년, 2007년 외형이 뭐 거의 똑같죠. 뭐 똑같다고 볼 수도 있으실 거예요. DAM 퀵의 스피닝 릴은 다 이렇게 생겼다 하는 철학적인 디자인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56년도에 퀵 피네사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때 모델도 그때 형태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퀵 릴은 이렇게 하겠다고 아마 디자인 통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최근에 나온 것까지 퀵 스피닝 릴 모양은 다 이렇습니다. 물론 그 50년대, 60년대까지는 다른 모양의 모델들이 있었어요. 대여섯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 하나의 모델 끝까지 유지해 간 겁니다. 그게 통일된 디자인이 DAM의 디자인의 철학,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가 여기 보면 송호가 한 마리 팔짝 뛰는 그런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1950년대 중반부터 이 송어가 뛰는 도약하는 송어, 브라운 송어일 거예요. 브라운 트라우트. 이게 댐 퀵 스피닝 릴에는 전부 이 로고가 사용돼 왔어요. 이제 하나씩 다시 말씀을 드리면 1202는 Made in West Germany. 스풀이 이렇게 특이해요. 가벼운 카본 스풀을 적용을 했는데 견고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 구조를 택했습니다. 스풀 벽을 이중으로 해서 이걸 패티코트 스풀이라고 그래요. 패티코트 그러면 여성용 속치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속치마를 겹쳐 입은 것 같이 이렇게 스풀이 생겼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나사시 형식의 이런 부품이 붙어 있는데요. 이걸 조절을 하면 스풀에 감기는 낚싯줄을 수평하게도 할 수 있고 테이퍼지게도 할 수 있고 역테이퍼를 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원투 성능을 우선시하는 하게 스풀에 줄이 감기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역테이퍼를 주면 캐스팅할 때 라인 트러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줄을 감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퀵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하물며 저가 모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무조건 다 퀵릴은 원터치 스프리예요. 퀵릴은 그게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그렇고요. 여기서는 80년대인데 90년대 중반 일이잖아요. 한 15년 후 정도의 모델입니다. 달라진 거는 요 스풀이 롱스풀화 됐다는 거. 그거엔 다를 게 없어요. 메이드 인 웨스트 저머니. 그리고 요건 MDS라는 모델인데 한정 생산 아마 1994년도에 아 독일에 있던 회사가 1995년에 네덜란드에 매각됐다고 그랬잖아요. 최후에 아마 아, 마지막이다 싶어 가지고 이런 한정 생산 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1994년이니까 그때 경쟁 릴 그러면 최고급 릴 그렇다면 일본의 시마노에서 1992년에 스텔라를 처음 만드니까 스텔라가 있었어요. 소형 릴에. 다이와는 EX 시리즈나 뭐 TD 토너먼트 시리즈가 아마 있었을 때일 거예요. 그거에 경쟁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내용이.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오로지 요 드랙만 특이하고 드랙에 마치 베이트 캐스팅 릴에 자석 브레이크 같은 게 이 안에 앞쪽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랙의 초동이 처음 미끌림이 빡빡해지게 후킹할 때 미끄러지지 말아라 무슨 그런 의미였대요. 쓸데없는 기능이죠. 그런 거를 집어넣고 거기에 왜 그러는지 예비 스풀 하나 더하고 이런 나무 멋진 박스에 놓어가지고 발매를 했던 겁니다. 그냥 최후의 자기네 DAM이라는 회사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느낌의 리를 그냥 기념품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현대판 릴 2021세기 들어와서 나온 거니까 2007년 제품이에요. 디자인적으로는 몸통은 똑같고 아, 요 스풀 쪽 요런 거는 롱 스풀에 뭐 이 안쪽에는 이제 원웨이 베어링까지 들어가서 이제 신형 릴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건 독일 통일되고 돼서니까 그냥 저머니네요. 아, 뭐 이렇게 설계가 썩 좋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지금 외형이 공통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요. DAM Quick Reel의 이 내부에 들어있는 기어는 독일제의 최고급 웜 기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메인 샤프트도 굉장히 굵어요. 어마어마하게 굵고 튼튼합니다. 메인 기어는 드라이브 기어는 황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피니언 기어는 탄소강으로 만들어서 소형 리리넨도 그려놨으니까 기어 자체가 굉장히 무겁죠. 요즘같이 알루미늄 합금에 무슨 코팅을 하거나 그래서 아주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교과서적으로 튼튼한 기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웜 기어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스웨덴제 아부 카디날인데 이것도 웜 기어잖아요. 그래서 요 웜 기어가 사용되는 릴이 당시에는 고급 릴이에요. 예전에 그 릴 기어 설명 드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고급 스프링 릴은 웜 기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고정관념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런 스웨덴제 웜 기어하고 그 전에 뭐 이탈리아제 웜 기어하고 이 독일제 웜 기어는 비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매끄럽습니다. 이 매끄러운 정도가 이거 40년 가까이 된 일인데 하나도 손색이 없어요. 엄청나게 매끄럽고 무슨 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이 돌아갑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아주 부들부들하게 돌아가요. 그게 독일제 웜 기어의 특징입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럴 수가 있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중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요즘의 최신 스텔라나 뭐 이그지스트 그거를 돌리다 이걸 돌리면 걔네가 덜덜거리는 것처럼 느낄 정도예요. 그게 독일제 웜기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데 좋은 기회로 끝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어 소재가 무겁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제 릴은 완벽한 풀 메탈릴 바디예요. 요 모델만 요 스풀만 카본 수직이고 요때만 이것도 완전 풀 메탈, 이것도 풀 메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아, 이게 유럽인들 중에서 독일 사람들이 체격이 제일 큰 축에 속합니다. 정말 커요, 그 사람들은. 뿐만이 아니라 주요 소비자인 미국인들도 작은 체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낚시하는데 별로 무게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릴의 무게에 대해 예민한 사람은 특히나 우리나라, 일본 이 정도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퀵 릴의 경우에 이게 최소 모델입니다만 1000번 제일 작은 모델인데 이 최소 모델의 기준을 아마도 300g 정도에 맞춰놨나 봐요. 요즘은 200g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과거 릴입니다만 이것도 1982년 모델인데 이것도 당시에 제일 작은 카디날 3번 요 210g입니다. 근데 가장 작은 이거 290g 정도 돼요. 300g이 넘어요. 릴 줄을 감아놨더니 70년대, 80년대에 나온 프랑스 미첼, 스웨덴의 아부 카디날이 210g, 220g 그 수준인데 퀵에는 그런 수준을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이 카디날 같은 그 유럽제 빈티지 소형 스피닝 릴이 아직도 일본에서는 그 계류 3,000원 없이 하는 사람들한테 꽤 인기가 있는데 유독 DAM 퀵 릴은 일본에서 인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원래 독일제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일본하고 독일하고 옛날부터 뭐 동맹관계고 뭐 그래 같이 전쟁도 일으키고 그랬으니까. 근데 낚시 도구에서만은 독일제 낚시 도구가 일본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을 정도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이 무게가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DAM 퀵 릴은 미국에서도 강하고 고장도 없고 뭐 그런 튼튼한 스피닝 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명도 엄청 길어요. 이거 대를 물려 사용해도 꾸덕도 안 할 정도다 뭐 이런. 원래 옛날부터 대물 대형 물고기 빅게임은 양충릴
뭐 트롤링 릴 같은 그 양충물용 릴을 사용한다. 스피닝 릴은 민물에서 소형 물고기 상대다. 바다 낚시용 릴은 양충 릴, 이런 드럼 릴, 이런 그 상식이었는데 그거를 깬 것도 실은 1970년대의 퀵 릴이에요. 요 릴의 대형 모델, 감는 힘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빅게임에도 스피닝 릴을 사용할 수 있구나. 고정관념을 깨버린 것도 바로 이 독일제 퀵 릴이었어요. 1970년대 말에 이 DAM 퀵 스피닝 릴의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설명서가 있어요. 영어로 문구가 하나 써 있습니다. It what inside that counts. 의역을 하면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이게 스피닝 릴에서 이게 도구로서의 본질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화려한 외모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본질을 봐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취미로 사용하는 도구는 실용성보다는 매력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용자가 그 취미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도 사고, 사용하기 불편하더라도 난 그게 좋으니까 살래. 독특한 디자인이나 독특한 개성이 있는 릴이라면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되게 몇 개 없어서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그런 것들. 퀵 1202를 이렇게 베일을 열고 이렇게 닫혀보고 이렇게 돌려보면요, 다른 릴에서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딱 열었을 때 철컥 덜커덕하는 덜커덕하는 그 느낌, 경금속이나 플라스틱 이런 데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유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릴이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단단한 속이 꽉 찬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육중하고요. 좀 과하게 말하면 이 진정 이 남자다운 그런 기계다, 이런 느낌도 받아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기어 시스템에 대한 고집, 디자인 철학, 이런 거 다 인정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 앵글러들한테는 튼튼한 독일제 도구라는 느낌도 강한 반면에 참 좋은데 너무 무겁다, 독일군 탱크 같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